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과 군사 쿠데타, 12.12 쿠데타를 빼면은 정치를 잘 하지 않았느냐 하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자 지금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대다수 언론들이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논란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자체가 논란이다. 이렇게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지금 발언을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과 쿠데타를 빼고 나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팩트에 기반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7년 동안 재임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재임 기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10%입니다. 자, 10%의 경제성장률, 물가 인상을 억제하고 과외를 줄이고 사회의 불안 요인을 대부분 다 제거하고 그래서 국가 경제성장을 아주 최적화했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 지금은 이 좌파 세력들과 합세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명박, 박근혜, 심지어 박근혜와 또 그 앞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취세를 거의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해야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7년 동안의 평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박하게 아주 짜게 주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의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5.18과 12.12 쿠데타를 빼면은 정치를 잘했다. 이야기는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 사회, 뭐 문화, 예술 이런 각 분야에 전문가를 기용해서 전문가들에게 과감하게 권한 이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거기에 최적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국정 역량을 최적화했다 하는 평가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본인도 대통령이 지금 만기 칠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서 거기 전문가가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걸 놓고 지금 각 언론 매체들은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뭘 잘했나 하는 식입니다. 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야말로 자, 시대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야말로 본인이 했던 여러 업적들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대부분 다 5.18 등과 관련해서 지금 무시당하고 또는 폄훼당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고 90세의 노인이지만 광주에 수차례 불려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심지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그러니까 광주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 하는 주장을 했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조비오 신부와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것이 명예훼손이다 했는데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치세와 관련해서 관계없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악마 마귀로 만들어버린 자, 그렇게 만들므로 해서 우파 진영을 그야말로 청산의 대상으로 몰고 있는 이 좌파 세력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가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과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우파 진영을 공격하면 할수록 좌파 진영은 커지고 그리고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자,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해온 것 아닌가. 자, 정작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좌우 어떤 정권이라도 특히 우파 정권에서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두환 전 정권, 자, 이 이승만 박정희는 따로 논하더라도 이 전두환 전 정권만 하더라도 지금 뭐 독재 또는 억압 이런 프레임이 있지만 자, 1980년대에 전두환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적화가 되지 않았을까? 전두환이 없었더라면 자, 이 삼김 씨가 난립하면서 곳곳에 데모하고 시위하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렸는데 자, 그러면 경제를 누가 챙기고 국방은 누가 챙겼을까? 이런 분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눈치를 봅니다. 자, 내가 전두환을 잘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건 반민주다. 이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을 걸려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용감하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 시절에 잘한 분야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잘한 분야가 각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인물들을 뽑아서 거기에 책임자를 뒀기 때문에 그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제성장도 했고 사회 안정도 했고 여러 가지 발전을 했다 하는 점입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88년도 올림픽 성공을 개최했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쫙 깔았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독재자다. 전두환은 철권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 거꾸로 보면 지금도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뭐 노무현, 특히나 지금 문재인, 이게 좌파 독재, 좌파 철권 통치, 좌파 운동권에 대해서 그런 프레임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만 유독 그렇게 강한 이 억압을 하고 있고, 거기와 연장해서 보면 박정희 그리고 이승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전 정권에 대한 평가는 아주 적절했다 하는 평가를 저는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윤 총장은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국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정책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책을 잘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자, 부패가 만연하고 권력 가지고 돈 버러지 짓거리 하면서 이 정책이 이 다 소용없고 한 방에 훅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좋다고 인물이 좋다고 대한민국이 바로 간다는 거 아니라는 걸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초에 맞는 인물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까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문재인 정권도 실패한 게 혼자서 만기칠람 혼자 다 한 겁니다. 청와대에서 500명에 되는 인력들을 청와대에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내각은 거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청와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폭망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라가 똑바로 되려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부패 세력을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이야기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꺼낸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는 분들이 있다. 호남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 본인이 직접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분은 군에서 조직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경제는 맡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회 일은 더 잘 아는 너희들이 해라 라고 맡겨놔서 잘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국정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 분야의 최고의 고수들, 사심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야 그게 국민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본인도 저도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수사하면서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최고 전문가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놓고 전 시스템 관리나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챙겨야 할 어젠다만 챙길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과 상식이 짓밟힌 이것만 바로잡겠다. 전 이것이 전문가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제가 일부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본인이 앞서 나가서 뭐 이걸 적폐청산하고 이거를 촛불 드라이브로 내걸고 친일 프레임을 걸고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을 내세워가지고 적재적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야말로 지금 갖고 있는 제도를 최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뜻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언급됐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주술이 걸린 나라처럼 돼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이름만 나오면 나쁘다, 잘못했다, 그리고 악인이다, 그리고 마귀 같아 뭐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오면은 전부 다 공격하는 모드로 바뀝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그야말로 좌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좀 대한민국 전체가 깨춤을 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공과 과를 내세워서 분리할 줄 알고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다운 면면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공과 사가 있는 공과 또 과가 있는 이런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한쪽에 매몰돼서 몰려가서 잘했다, 잘못했다, 공격하라, 진격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시의적절했고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보아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